이제 수정. 수정 시작. 그러니까 수정 시작이 되면 뭐가 사라지고 뭐가 보여야 될까요? 그거 다 해볼게요. 일단 사라져야 되는 것들. 타이틀 사라져야 돼, 타이틀. 그 다음에 지금 보여지는 거 다 사라져야 돼요. 이거 하나, 둘, 셋. btn show modify 버튼. 그 다음에 삭제, btn delete. 그 다음에 btn detail까지. 그러면 반대로 뭐가 보여야 될까요? 디엔 캔슬 모디파이. btn 모디파이는 다시 보여줘야죠. 자, 이거랑 반대의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언제? 그러니까 수정 완료를 누르거나 수정 취소를 누르거나, 이거는 다시 뷰가 원래대로 회복돼야 되죠. 그러면은 되나 해볼게요. 자, 이제 수정 취소 뭐 이런 건 다 빼고, 이해되시죠? 됐죠? 됐잖아요. 이거 누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여기서 수정을 하고 싶으면은,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 누르면 되고, 수정 취소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할게요. 이게 수정을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할 일 부호가 있어요. 수정을 이렇게 한 다음에 취소를 눌렀어요. 아, 나 수정 안 하겠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면 다시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이 상태로 나와야죠. 네, 그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edit 텍스트로 이렇게 한번, 네, 얻어서 set 텍스트를 하면 되겠죠. 그걸 어디한테 얻어야 되냐, 여기 안에 있는 값을 넣으면 되겠죠. text view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다가 수정 취소할래. 그 다음에 다시 수정할 때 다시 회복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막 하더라도 이거 한 다음에 다시 하면은 회복이 돼요. 자, 일단 여기 뷰가 바뀌는 것까지는 했습니다.
터미널 들어가서 git add, git commit, 수정 취소, 수정 완료 버튼 클릭 시, 수정 모드 변경.